저는 여러분의 브레인 큐디입니다. 자, 그 조선 플레이 이후로 여러분께서 투표를 해주신 나라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됐는데요. 오늘 이제 오스트리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전은 이제 1.7 버전이고요. 어제 이제 1.8 버전이랑 AOW라고 하죠. 아트 오브 워 확장팩이 발매가 됐는데, 이제 아직 한글 패치가 안 나온 관계로 1.7 버전과 이제 DLC가 다 나와있죠. 콘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 레스퍼블리카, 월스 오브 네이션, DLC 전부 여태까지 나온거 다 추가해가지고 오스트리아도 한번 플레이 해볼거예요. 자, 오스트리아 클릭해보면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쉬운 국가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 뭐 이렇게 막 막강한 나라는 아니고 외교 줄타기, 교돈을 좀 잘 해줘야 되고 그런 단점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전쟁하고 이런 국가는 아니고요. 초반에는 아마 딱 방어 위주로 이 제국 국가 자체를 조금 커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국의 수호자 그런 컨셉을 잡고 게임을 플레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국 지도를 보시면은 녹색 땅이 저희 신성 로마 제국 속국들입니다. 속국들. 그래서 요 땅이 다 각자적으로 나라가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통합을 시켜서 황제의 권위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신놈으로 변신을 하느냐, 그게 임무가 되겠고, 요 좌측에 이제 부르군디, 프랑스, 뭐 위측에 덴마크, 오스만 요런 나라의 제국 영토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가 초반 임무가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구권의 카톨릭 국가고요. 합스부르크 가문이죠. 왕이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젠 1400년, 1500, 1600년도에 이젠 유명한 가문입니다. 합스부르크. 그래서 이젠 주걱 턱이라고 그러죠.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불리는데 유전적으로 뭔가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걱 턱이 나오는 그런 유전병이 좀 있는 가문으로 좀 유명한데요. 지금 왕 자체 능력치는 별로 좋지 않네요. 251짜리 외교가 좀 높지만 뭐 행정 군사 쪽은 약간 바보 스타일이고, 행정 레벨, 군사 레벨, 외교 레벨은 3씩 찍혀 있고, 뭐 이념 같은 거는 제가 플레이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고, 보시면 난이도 자체가 뭐 프랑스 이런 나라보다는 난이도 자체가 확실히 높아요. 오스만 이런 나라보다. 오스만이랑 똑같네. 오스만도 그렇게 난이도 좋은 편은 아니네요. 프랑스가 확실히 난이도가 낮죠. 오스트리아 난이도 이 정도. 국방 레벨 별 3개, 경제 별 4개, 외교 별 3개 이 정도.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번 오스트리아로 우선적으로 신놈 만들고 뭐 세계 정복도 가능하면 해보고 이렇게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고고고. 네, 시작됐고요. 자, 속도 하나만 올려주고. 자, 신놈 국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측. 보통은 이제 신놈 국가 아닌데는 신경 안 쓰게 되는 메뉴인데 신놈이라고 돼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 그래서 이제 제국 권한이 있고 제국 개혁이 있고 선제후 49 군주들에게 돼 있는데 요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스트리아가 황제가 돼 있고요. 지금 제국 권한 20%가 돼 있는데 요 얻은 영향력, 잃은 영향력 요거는 이제 요 해당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 제국 권한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요 제국 권한을 50% 이상 돼야 이 제국 개혁을 하나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50% 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요 지금 찬성 반대가 있죠? 지지 반대. 요건 이제 권한이 올라갈수록 뭐 찬성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최소한적으로 이제 제국 권한은 50% 이상 돼야 통과가 됩니다. 이 제국 권한은 이제 뭐 왕이 죽었을 때에도 올라가고 방어전 할 때도 올라가고, 그거 이제 게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평화가 찾아왔고 매달 제국 권한이 0.08씩 올라간다. 제국 자체에서 싸우지 않는다면은 매달 0.08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제국 개혁을 토탈 맨 끝에 제국의 부활까지 다 통과시켜 주면요, 요 군주들 있죠? 제국으로 돼 있는 이 녹색 국가들 이게 다 한 땅이 돼요. 한 땅이 되면서 신놈이라는 나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게 목표가 되겠죠. 초반에는 물론 요걸까지 안 찍어주고 뭐 이전까지 이제 속국 무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게임 플레이 하면서 알려드리는데, 소국 무한대 됐을 때, 그 상황에서 그냥 멈추는 사람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무조건 신놈 만들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선제여국은요, 말 그대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국가예요. 투표할 수 있는 국가인데, 얘들이 지금 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시간 지나게 되면은 아마 지지하는 국가 바뀔 건데요. 이 지지하는 내용은 관계도가 좋은 국가 순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장점이 좀 외교적으로 좀 좋은 게 있거든요. 외교적으로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신놈 선제국을 웬만하면 안 때리고, 신놈 국가도 안 때리고 외교적으로 포섭을 해서 다음 투표에 저를 찍게끔 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투표 요 찍는 거는요, 왕이 죽으면, 황제가 지금 현재 있는 황제가 나이가 병들어서 죽게 되면은 이 투표가 이 선제국이 누구 나라에서 어느, 만약에 가령 작센이 뭐 3표 저보다 많이 받았다 그러면 작센으로 황제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들은 저희 소국들, 자잘한 소국들이고요. 자 그러면 요 정도만 설명해드리고, 자 지금은 네 손익변화, 지금 툴칠툭한 손익변화가 있으니까 좋은 걸로 하나씩 구입을 해보죠. 안전도비 변동치, 인플레이션 감소. 초반에 인플레이션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안전도비 변동치를 하나 초반에 올려주죠. 안전도 하나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예, 무역 효율. 무역을 좀 잘 돼서 돈 좀 많이 벌겠죠. 그리고 나머지 좋은 거는 육군 병력 한계 변동치, 요새 방어. 육군 병력 한계 변동치가 좀 나을 것 같네요. 국가 인력 변동치도 있네. 그럼 국가 인력 변동치로 바꿔 놓겠습니다. 초반에 인력을 좀 모아야겠어요. 그리고 지금 본권 군주정이고요. 아마 이것도 이제 오스트리아 특유의 군주정이 있거든요. 그건 이따가 이벤트에 나오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고. 국가 인력 변동치 플러스 10%, 그리고 종속으로부터 수입 25% 장점이 있네요. 왕은 합스부르크, 아까 말씀드린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이고, 계승자는 없습니다. 계승자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1.7 버전 이제부터 이제 내셔널 포커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셔널 포커스를 찍어주면은 그 외교력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나머지 포인트가 플러스 2가 돼요. 가령 지금 내추럴 포커스 상으로 884 정도 들어와 있죠. 내추럴 포커스 플러스 2가 돼 있어요. 아마 지금 행정력으로 내추럴 포커스 플러스 2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로 돼 있고, 이 상황 그대로 놔둬주죠. 네, 882. 왜냐면 행정력이 초반에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자 외교 지금 라이벌 정해줄 수가 있는데, 적국은 헝가리 부르군디가 되어있네요. 재수없게. 그래서 헝가리랑 지금 좀 동군연합을, 동맹을 좀 맺었으면 좋은데, 초반이랑 초반 관계도 좀 나쁜 상황입니다. 이거는 게임 할 때마다 다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거의 헝가리가 나쁜 상황이 많고, 헝가리가랑 관계도가 괜찮으면 그때는 땡 잡은 거죠. 헝가리를 동맹해서 전쟁 끌고 당길 수가 있으니까. 라이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초반에 주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르군디 해주고, 그 다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지정해주고, 나머지 한 나라는 글쎄요. 아라곤, 베네치아, 보헤미아. 보헤미아는 저희 신놈 땅이니까, 신놈 국가 안에 있는 국가니까 정해주면 안되고,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헝가리 정도 정해줘도 되는데, 글쎄 헝가리는 관계 개선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정해주지 않고요. 아라곤을 정해놓게요. 아라곤 정해놓겠습니다. 세 나라, 부르군디, 프랑스, 아라곤 정해놓기도 하고, 이제 동맹을 좀 해줘야 되는데, 관계 결혼도 해주고. 우선적으로 보헤미아 자체는 같은 폴란드 왕조가 돼 있네요. 글쎄 폴란드는 보헤미아 좀 상황이 조금 안 좋은데, 우선 보헤미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왕이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나이가 지금 보시면 나이가 안 나와 있죠. 보헤미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정도는 왕실 결혼을 맺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보헤미아 같은 경우는 동군연합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폴란드 같은 경우도 구버전에서는 같은 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했는데, 아마 지금 왕국인데 아마 선거제로 바뀌어버리면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국가로 하시든지 서유럽을 하시면은 보헤미아, 폴란드는 우선 왕실 결혼을 해주세요. 왕조 활동에서 결혼 웬만하면 받으니까
그런 주선 해주시고, 특히 이제 폴란드랑 보헤미아 같은 경우는 위신이 좀 낮으니까 전쟁 걸기도 좋은 편입니다. 왕위 계승 전쟁. 제 말 이해 안 가셔도 그냥 패스해 주시면 되고, 게임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신놈 국가랑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냐, 그게 문제거든요. 이게 초반에는 제 생각에는 선제국 중에 한 3개 정도만 저희 편으로만 끌어드시면 되거든요. 3명 정도만 확보가 되면은 다음 황제 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총 7표가 되는데, 보통 보헤미아는 자기 자신 투표를 하니까 한 3표 정도만 확보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이 관계도 올리는데 제일 좋은 거는 무엇보다도 결혼이랑 동맹이 제일 올리기가 좋죠. 올리기 좋은데, 문제는 이 제국 권한을 올리려면은 땅 뱉어내기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초반에 영구 란트 평화는 반포까지는, 왜 영구 란트 평화는 반포가 뭐냐면은 신놈 국가끼리 전쟁을 못하게 하는 법이거든요. 요 법 찍어주기 전까지는 열심히 그 자국 내에 있는 땅을 때려야 되는데, 동맹을 해버리면 못 때리게 되죠.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땅이랑은 동맹 해주시지 않는 게 좋고요.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밖에 있는 땅 있죠. 제국 땅 밖에 있는 땅, 폴란드,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런 땅이랑 동맹 맺으시면 좋고, 프랑스 부르군디랑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카스티아 정도는 동맹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지금 헝가리랑 좀 동맹을 해주면 좋은데 관계도가 좀 나쁘기 때문에 헝가리는 좀 힘들 것 같고, 보헤미아랑 폴란드, 리투아니아 셋이랑 동맹을 맺어볼게요. 리투아니아랑도 관계도가 좀 안 좋네, 경쟁국 때문에. 자, 임무를 좀 보자. 임무는 국경 확립. 이거는 부르군디랑 관계 개선하고 왕실 교환을 해야 되는데 별로 좋은 미션은 아니고, 왜냐면 부르군디랑 싸워야 되니까. 바이든과 왕실 교환. 바이든도 아마 관계도가 안 좋을 거예요. 예, 관계도 안 좋죠. 이건 좀 불가능한 미션이라 패스를 하도록 하고. 병력을 보니까 지금 36년대 보급제한 걸리죠. 지금 이 병력 가지고 보통 저희 땅 내에서만 싸우면 좋은데 거의 이 신놈 땅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급 제한을 좀 봐야 되는데 보통 한 13, 12 정도 되네요, 보급 제한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 3등분 정도 찢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12연대씩 나눠 줄게요. 12연대씩 한 포병, 기병 한 3개, 기병 3개, 보병 한 9개 정도 나눠 주면 되겠는데. 네, 12연대 나눠준 다음에 이동시켜주고, 24연대 반쪽에서 나눠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네, 폴란드랑 보헤미아 왕실은 됐고요. 자, 팔츠 트리어가 동맹하자고 하는데 글쎄요, 팔츠 왕국 땅이 몇 개나 있나. 팔츠 네, 팔츠 정도는 제 생각에는 여기 안에 신놈 땅에 한 선제국 중에 팔츠 요런 땅은 이젠 왕국이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고 동맹하고 잘하면 관계도 개선해서 저희 땅이 높아지면은 속국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국을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투표표 뺏길 위험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은 한 3표 정도, 3개 정도만 동맹합시다. 예, 팔츠 정도 해주고 결혼 주선까지 해주고. 또 트리어가 동맹 제한 해제는, 트리어는 대주교국이거든요. 이게 왕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신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예, 거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건 브란덴부르크 정도. 브란덴부르크도 괜찮아요. 브란덴부르크도 결혼해서 동맹하죠. 그래서 바깥의 국가 한 3개, 그리고 안에 있는 국가 한 3개 정도만 동맹해주면 초반에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 봐서 동맹을 끊던가 그렇게 해서 뭐 뱉어내기 하면 되겠죠. 자, 브랜덴부르크 동맹 받아주고
동맹 보시면 브랜덴부르크 정도. 보헤미아는 예 지금 동맹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헤미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동맹하지 말고 같은 과목이 되는지만 볼게요. 왜냐면 보헤미아를 많이 때려야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보헤미아는 동맹하지 맙시다. 그리고 폴란드 정도 동맹해주고 그런 다음에 리투아니아 정도, 리투아니아도 동맹.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안고 가야 돼요. 결혼 주사 안 받네. 관계도 개선 우선 보내놓을게요. 리투아니아. 헝가리도 지금 힘들 것 같습니다. 관계선 보내도 좀 마이너스 91이기 때문에 경제국 지정까지 됐고 국경 분쟁까지 됐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은데, 보시면은 헝가리는 자동적으로 같은 가문이 됐죠. 이건 이벤트 때문에 그래요. 헝가리. 그래서 헝가리는 나중에 퍼유 미션이 나오거든요. 헝가리 선택지에 따라서 헝가리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헝가리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같은 왕조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오스트리아로 하실 분들은 거의 헝가리는 포유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보헤미아 정도, 보헤미아 정도 결혼해서 운 좋으면 같은 가문 될 수가 있죠. 지금 계속 봐주셔야 돼요. 같은 가문, 같은 왕조인지. 좀 나쁜 거는 폴란드랑 헝가리, 지금 폴란드랑 보헤미아가 같은 왕조가 되어 있는데, 요건 좀 풀려줬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통합해버리면, 폴란드가 자체에서 리투아니아도 동건연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보헤미아가 같은 나라가 돼버리면 이건 좀 짜증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요거는 아마 스타트 시작할 때마다 같은 왕조로 묶이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두 군데 정도 됐지. 보시면 표가 좀 나눴죠? 뭐 브란덴부르크는 뭐 자기 투표하고 저희가 좀 나눠져 있고, 팔츠랑 동맹했는데 팔츠는 또 네 저희 찍고 있으니까 작센 정도, 작센도 왕국이거든요. 작센 정도 왕국 안고 갑시다. 결혼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면 팔츠, 작센, 브란덴부르크 정도, 나라 3개 정도 동맹이 됐고, 바깥에 보헤미아 됐다. 보헤미아 같은 왕조 됐네요. 보헤미아 이렇게 되면은 예, 보헤미아의 왕위 계승 전쟁 걸 수가 있어요. 왕위 계승권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같은 가문이 되고 위신이 9잖아요 저희 위신이 25이기 때문에 왕위 위신이 저희가 높기 때문에 보헤미아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서 보헤미아를 왕위 계승권 주장해서 뽀유가 돼서 합병이 되면은 게임이 너무 쉬워지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서 할까요? 게임을 진행할까요? 이렇게 해서 보헤미아까지 먹어버리면은 너무 게임이 쉬워지는데, 왜냐면은 사실 목표가 1500년대까지는 1500년대 이전에 부르군디 상속 이벤트가 일어나고요, 1500년대 이후에 헝가리, 보헤미아, 폴란드에 대한 상속 이벤트 퍼유 미션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굳이 지금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글쎄요, 이건 보헤미아를 안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초반에는. 미션 중에 있나요? 미션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보헤미아가 들어왔으니까, 보헤미아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해서, 지금 합스부르크 같은 왕이라고 떠있거든요. 이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후계자가 다른 계승권자 없이 합법적 후계자가 들어온다면 이게 같은 가문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돼서 주장을 못 하거든요. 지금이 딱 주장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포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보죠. 예. 그래서 포유는 이제 자연적인 포유가 있고요. 이제 전쟁으로 할 수 있는 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션으로 할 수 있는 포유가 있고, 가령 이렇게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때부터 같은 가문이 돼서 이거는 나중에 미션이 나오거든요. 이건 헝가리, 오스트리아는 이벤트로 하는 포유고, 자연적으로 상속받는 포유는 전쟁을 안 하고요. 자동적으로 이제 왕이 계승권자가 같은 가문으로 됐을 때 이젠
자연적인 포유가 됐는데요. 그거는 이젠 감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확률 자체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으로 얻는 포유는 지금 같은 경우 같이 어떤 나라와 같은 왕조가 돼 있다. 보헤미아 같은 경우. 같은 왕조가 돼 있고, 위신이 좀 낮다. 저희 위신보다 상대방 국가 위신이 낮으면은 예, 왕위계 승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주장하면은 목표는 수도 보헤미아 지역 점령 목표가 전쟁 명분이 뜨거든요. 요 명분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포효가 돼요. 이건 보여드려야겠네, 한번. 자, 그리고 리투아니아랑 동맹했으면 좋은데. 아직 관계도 7이군요. 자, 보헤미아 오면은 전쟁 선포하죠. 3월 3일날. 근데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 자기보다 좀큰 땅을 포유를 하면은 주변 관계도가 나빠집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운에 따라 맡기시는 것도 좋아요. 무조건 전쟁 거는 것보다. 자, 전선포 하고요. 왕위 요구 명분이 생겼죠. 수도 보헤미아 지역 점령. 걸고, 폴란드 팔츠 도와주러 오네요. 브랜덴부르크는 동맹 중에 안 오고, 이쪽 보헤미아랑 동맹 중이네요. 전쟁 걸죠. 안전도 하나 떨어졌는데, 안전도 하나 떨어진 거는, 예, 안전도 하나 올려주고. 들어가 봅시다. 아, 참, 저기, 장군 임명해줘야지. 장군 하나. 33짜리, 초반 치고는 괜찮은데? 33짜리. 임명해서, 네, 공성 들어가고. 용병을 좀 씁시다. 오스트리아는 좀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용병을 인력 바닥나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용병을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돈은 좀 어느 정도 벌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용병을 쓰신 다음에 전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초반 목표는요. 지금 이 제국 개혁을 아까 영구 란트 평화령 말씀드렸죠? 요 영구 란트 평화령을 까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4단계까지는 초반에 4단계까지는 한 1500년대 정도까지는 4단계 개혁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1500년대 되면은 종교개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잃는 영향력 있잖아요. 이게 거짓 종교 개종한 국가수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모일 수가 없어요. 막 신교를 개종하고 이러면은 속국 속 여기 군주들이 신교를 개종해버리면은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그게 1500년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500년대 안에 4단계 5단계까지는 개혁을 해줬으면 하는 게제 목표고요. 보시면 지금 제가 속국 지금 보헤미아 공격했기 때문에 관계도가 좀 많이 나빠졌죠? 자, 저에게 표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초반에 공격 안 하시는 게 포유가 안 되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좀 포유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포유하는 거 방법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되긴 했네요. 이걸로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요 보헤미아 같은 경우는 소유를 어느 국가로 해도 이렇게 포유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브란덴부르크로 하시거나 폴란드로 하실 때는 땅이 가깝기 때문에 싸우기가 좋죠. 브란덴부르크로 보헤미아 포유 먹고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폴란드도 옛날엔 가능했는데 폴란드 자체가 이제 선거정으로 바뀌는 이벤트가 있어서 좀 힘들게 됐고요. 제일 만만한 데는 보헤미아죠, 보헤미아. 보헤미아 정도 먹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안 되시면은 로드하고 굳이 따다 하실 거면요. 그래서 로드 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한 다음에 보헤미아 교동 걸고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수도 보헤미아 지역 점령만 해주면은 왕위계승 전쟁이 끝납니다. 브랜덴부르크가 도와주러 왔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옆에 폴란드가 있으니까 폴란드가 열심히 싸워주길 바라면 되고요. 리투아니아가 좀 강도가 좀 올라갔네.
동맹 봤나? 결혼 그래도 안 봤네요. 중립적 태도 마이너스 20. 국영사유 거리 13. 동맹도 안 받고, 동맹도 조금 안 좋고. 요 중립적 태도가 조금 좋은 친근함으로 바뀌어야 아마 동맹 받아줄 것 같습니다. 얘가 나에 대한 관계도가 좀 낮네. 마이너스 15. 관계도가 별로 좋지 않네요. 임무는 뭐 굳이 뭐 할 거 없는데. 명성 50? 네, 명성 50 요거 찍어 놓자. 위신이 올라가는 거니까. 요 전쟁 이기면 위신도 아마 들어올 거예요. 자, 요거 사연대 없애주자. 보헤미아 병력이거든요. 보헤미아가 동네 북입니다, 초반에는. 초반에 그 왕권이 딱, 왕이 딱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해서 같은 가문으로 만들기가 편해요. 자, 여기 지금 외교 관계가 5분의 5. 또 어디 동맹해줄 국가 있나? 바깥에? 리투아니아 정도만 해도, 리투아니아 됐네. 동맹 받네.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관계도가 안 좋대. 리투아니아가. 그래서 동맹이 안 되네요. 결혼해주면 되는데. 리투아니아가 우리한테 빨리 그 외교관을 보내야 되는데. 딴 일로 바쁜가 봐요. 우리는 친해지고 싶은데 그쪽에서 친해지려고 하지 않네요. 초반의 주적은요, 부르군디나 프랑스가 되겠고, 부르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 이벤트가 있어요. 1500년대 이전에 왕이 후계자 없이 죽어버리면은 요 땅, 이 저지대 쪽, 네덜란드 저지대 쪽은 저희가 먹고요. 이쪽 부르군디 있는 땅은 프랑스가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벤트 일어날 수 있게 공격을 해주시면 되고, 1500년대 이후에는 헝가리, 보헤미아, 지금 보헤미아 포유를 하고 있는데, 보헤미아 그 당시까지 포유가 안 되어 있으면 보헤미아 포유 이벤트가 나옵니다. 1500년대 이후에. 헝가리도 마찬가지고요. 헝가리는 아마 이벤트가 나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1500년대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헤미아 헝가리 크게 다 먹고 가는 거니까, 예,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특히 이 붉은디 쪽 먹어주면은, 이쪽에 네덜란드 쪽이 돈이 많이 벌리거든요? 지금 무역로 보여드리면은, 이 안테베르펜 지역이 참 좋은 지역입니다. 알짜 지역이에요. 7.82가. 그보다 더 좋은 지역은 리벡이 좀 더 좋지만 안테베르펜 먹어버리면 수익이 그때부터는 많이 발생하게 되죠. 폭발적으로.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프랑스를 열심히 잉글랜드, 카스티아 이런 애들 동맹을 해서 프랑스 열심히 때려주시면 되고. 위안대 없애야겠다. 자, 12월 18일 도착, 13일 도착. 이건 잡았네요. 그래서 초반에는요, 란트 평화령을 얻기 전까지는 열심히 신놈 안에 있는 국가들을 커지지 않게, 이런 바이에른 땅, 좀 커졌죠? 열심히 때려서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얘들이 뭐 땅 옆에 거 먹으면 때려서 다시 부활시켜주고, 그런 방법으로 요 제국 권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만약에 보헤미아가 결혼을 했는데 포유가 안 되시면요, 결혼 나중에 왕실은 취소하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보헤미아가 좀 여러 군데 나라 많이 먹거든요. 요런 땅, 살레지아 이런 땅 먹어버리면 때려서 부활시켜주면 되니까 보헤미아 좀 많이 때리시면 되고. 초반에는요, 좀 많이 때릴 수 있는 땅은 제국 내에서는 이제 한자동맹이 좀 땅 많이 먹고요. 바이에른도 좀 그렇고. 여기 헤센 같은 경우도 아마 부활시켜줄 수 있는 땅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바깥쪽에 좀 때릴만한 국가는 덴마크. 덴마크가 홀슈타인을 많이 먹거든요. 홀슈타인은 제국 땅입니다. 제국 땅인데 덴마크가 홀슈타인을 많이 공격을 해서 먹어버리면 저희가 덴마크 때려서 홀슈타인 부활시켜주면 되고, 부르군디가 저희 침략에 오면 방어 상태로 점수 따도 되는 거고, 베네치아 밑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치아도, 예, 여기 제국 영토인데 베네치아는 신놈 국가가 아니에요. 신놈 국가가 아니죠. 베네치아 정도 공격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인력을 보시고 하셔야 돼요. 초반에는 인력이 없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인력을 최대한 아끼셔야 돼요. 계속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아껴야 되고. 뭐지? 2단 좋은 감을 찾아왔네요.
조사관, 종교재판관이 찾아왔대. 초반에 종교재판관 필요 없는데. 그냥 얘 횡령력만 얻자. 구형처 영역 잃어버려도. 구형처 영역은 지금 초반에는 필요 없어요. 투표 별로 안 해줘도 돼요.